이쪽 네 가지를 자꾸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사측이 됩니까 이게? 아니 이렇게 자꾸 당기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렇게 돌겠죠. 그렇게 사측을 한 보세요. 오늘부터 아는 만큼 보인다잖아. 이제 테레비부터 유심히 보세요. 아 줄이 길을 치는구나. 줄이 다리에 끌리는구나. 어 줄을 왜 이쪽에서 잡았지? 근데 일반인도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답답한 거래요. 아 개를 안 키워보고 엄마의 심정이 안 돼보고 아빠의 심정이 안 돼봐서 생각을 안 해봤구나. 그 간단한 거잖아요. 생각조차 안 해봤구나. 근데 교육자로 자리에 섰어요. 그걸 보고 따라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개를 따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안 누구 팬이십니까? 맞대요. 그 애 안 키워보셨잖아요. 애가 제 나이래요. 애도 그렇게 알았습니까? 아니래요. 그럼 애는 편하게 안으셨는데 왜 개는 그렇게 하십니까? 개잖아요. 애. 예? 그러니까 테레비에서 본대로 한다 이거예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불편하네. 테레비 봤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는 줄 알고 따라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교육자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배우는 사람이 다 맞겠지 생각하고 그냥 무조건 따라하는 게 모방이에요. 이걸 깨뜨리려고 지금 강의를 하는 거거든요. 이걸 같이 깨뜨려 주셔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사회가 돼요. 걔들도 행복해지고요. 견주도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냥 이거 해가지고 뭐 한 달에 얼마 더 벌 수 있잖아요. 교육시켜주면 출장교육이 25만원부터 200만원까지 받거든요. 저한테 전화도 이렇게 이야기하다 많아요. 해볼 거 다 해봤다 이면서 다 보고 한번 오는데 80만원 줄게 이래서 많아요. 근데 그거 전화로 고쳐버려야 돼요. 전화로요. 근데 더 힘들죠. 왜? 자기 고집이 있어요. 절대 놓기 싫은 게 있어요. 그거 다 들어주면서 그 방법에 맞춰서 가르쳐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캔넬 교육시키면 됩니다 하면 캔넬 안 넣는데 그럼 울타리는요 하면 아 그건 할 수 있겠대. 그럼 울타리에서 하는 방법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상황을 다 맞출 수 있는데 훈련사들 어때요? 한 두 가지 방법 아니면 세 가지 방법으로 거기서 무조건 끌어넣으려니까 걔가 안 되는 거예요. 교육자 주인도 마음이 허용이 안 되고 아 그러면 안 되는데 그 말 하는 주인한테 걔가 말 듣겠습니까? 안 듣죠. 사람이 왔는데 불신을 해버렸대. 걔는 같이 불신하죠. 그래서 거기 맞는 상황을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그런 상황들은 개를 많이 키워봐서 아시겠지만 모르면 저한테 물어보면 돼요. 기본적인 것만 익숙해지면 나머지는 물어보면 제가 가르쳐주면 그대로 하면 되거든요. 아 그러면 그거는 이렇게 해보세요. 간단하잖아요.